캠핑 갔을 때 그 김현이라는 분이 사진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 캠핑 사진이. 근데 이제 전화가 좀 왔어요. 어머, 넌 줄 알았어. 그래요. 너무 비싸.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오, 진짜 닮으셨다. 이분이 그 칼기 폭발을. 예, 김현희 씨. 김선아 씨인데요. 진짜 닮았네요. 정말 닮았고, 더 신기한 건 이 신문 기사에 키 163에 몸무게 54kg, 혈액형 O형까지 똑같은 걸로. 어, 진짜? 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야, 희한한 인연이네요. 생일도 같으시죠? 그래서 생일도 생일이 같아요. 예. 바레인 촬영을 가야 되는데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제가 그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어느 외국을 가잖아요. 그럼 항상 저는 전부 다 검문을 받았어요. 그 비자가 있는 여권 때문에요. 저를 이상한 여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레인 비자가 있으니까. 예, 바레인 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여권 말기가 빨리 끝나야 된다고. 바레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영국 그 기자분이요.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게 걸려가지고 6년 동안 감옥 안에서 수감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공항을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저희들 그 그룹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촬영 그런 촬영을 하는 걸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 예. 모든 그 간판들이 카메라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사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카메라 하지 마, 촬영하지 말라고요. 또 그곳에 이제 동양인 무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예, 의심받겠죠.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못 나가고 있었어요. 스태프들이 가서 뭐 얘기하고 그 또 받고 받아오고 또 받고 받아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는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수영을 할 때도 다 옷을 입고 예. 얼굴도 다 가리고 이렇게 수영을 예. 한대 하고 그렇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잘못 입고 온 거 아닌가.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 공항 직원한테 가서 한마디만 해줄 수 있겠냐 그래요. 그 제작분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하이 살람말랑쿰 이렇게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 미인계를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을 네. 했나 보죠.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자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제가 하이 살람말랑쿰 이렇게 했어요. 예, 예. 근데 정말 그게 먹혔어요. 저도 네.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순수한지 그렇게 무섭게 못 나가게 하더니 그 한마디에 저희들을 나가게 해준 거예요. 근데 뭐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갔어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촬영하면 라이트 막 있고 카메라 있고 막 스태프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어디 숨어 계시면 저 혼자서 미에 모르고 누가 나 보는 거 저는 이제 간첩이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야 뭐 방으로 올라가야 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막 확인해야 되고 하는 걸 혼자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때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지금 그 해야 되는 좀, 거예요. 저 여자 좀 이상한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길거리를 나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촬영을 할 때 국회의사당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정말 큰 그 카메라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금지가 딱 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꺼내서 그 앞에서 이제 그 장면을 찍으려고 그 군인들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있고 근데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슴이 조금씩 쿵쾅쿵쾅 그 무슨 일이 있나 그 영국 기자가 어떻게 했대는데 갑자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택시가 무조건 빨리 달려서 공항 앞에 내릴 테니까 무조건 공항 안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무섭다. 네.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심장이 쾅쾅쾅쾅 뛰는데 감독님 이제 저는 그랬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서가지고 뭘 하니까는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겨냥하면서. 네. 그때. 지금도 아직 신경이 떨리네. 그래도 총이니까. 예. 어느 누가 총을 이렇게 겨누었어요. 그래서 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가라 그러니까는 택시. 이 택시 운전수가 정말 미친 듯이 운전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공항까지 그 뛰어 들어갔던 정말 내 걸음을 나를 살려라. 와. 정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촬영.